이쪽으로 오셔서 저 안쪽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물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실제 영국의 새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틀어놓는데 그리고 화장실 이용 필요하시면 뒤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성했어요. 그러면은 작성해주신 차트 보면서 같이 네. 확인 도와드릴 건데요. 네. 우선은 오늘은 얼굴이랑 목, 데콜테, 팔, 손까지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생긴 상처나 멍이라든지 제가 조심하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발리데이션 페이셜 트리트먼트는 네. 에스테님께서 되었으면 하는 피부 상태와 감정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맞춤형 트리트먼트예요. 네네네. 그래서 60분간 진행이 되고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끌어내 주는 트리트먼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에스테님을 위한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테님은 요즘 평소에 피부 고민이나 뭐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조금 거칠어진 느낌 좀 있고 안색도 좀 칙칙해지고 다크서클도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발리데이션 페이셜 트리트먼트가 끝나고 나서 되었으면 하는 피부 상태 두 가지와 감정 상태 한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상태 두 가지요? 네. 두 가지면은 칙칙하니까 좀 안색이 좀 밝아지는 거랑 그리고 제가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촉촉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어떤 상태 되었으면 하실까요? 편안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고 릴렉시된 감정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네. 이제 제가 제품 선택을 이제 진행해 드릴 건데요. 네. 오늘 사용하게 될 제품을 이렇게 팔레트를 완성시키게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사용하게 될 제품 순서대로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될 제품은 드림타임 템플밤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안에는 라벤더와 샌달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무드의 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오늘 손에 묻혀서 에스테님의 관자놀이 마사지를 진행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한번 향 맡아보시면은 향 되게 좋죠? 네네, 편안해요. 네, 그래서 이 향을 처음에 맡게 함으로써 이 트리트먼트를 시작할 때 좀 릴렉싱된 상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심호흡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은 크게 심호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클렌징을 할 때 사용하게 될 울트라 블렌드라는 제품인데 네. 이 제품 안에는 꿀과 아몬드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네.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네. 혹시 오늘 립이랑 아이 메이크업 하고 오셨을까요? 살짝 했어요. 그러면 오늘 립이랑 아이 메이크업도 함께 지워드릴까요? 네네, 그래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각질 제거를 할 때 사용하게 될 2차 딥클렌저를 사용할 건데요. 네.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에스테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엔젤스온 베어 스킨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안에는 장미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네. 환절기에 좀 거칠어진 피부를 완화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머드 클렌저여서 물에다가 으게 되면은 아몬드 밀크가 또 나오기 때문에 되게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쿠아마리나라는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은 안에 칼라민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피지나 노폐물을 흡착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한 해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좀 붉은기 안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네. 아까 피부가 살짝 얇은 편이라고 네. 하셨어서 스크럽을 할 때 좀 자극이 싫다 하시면은 네. 이 제품은 아예 알갱이감이 없기 때문에 좀 자극이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 많이 해드리는 제품이고 네. 그래도 오늘 좀 스크럽 있는 걸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요 엔젤스온 베어 스킨으로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향도 직접 맡아보셔도 돼요. 네. 저는 오늘은 네. 엔젤스온 베어 스킨으로 오늘 진행해드릴게요. 네. 평소에 스크럽은 좀 즐겨 하는 편이세요? 예, 스크럽은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얼굴에 이제 올려드릴 프레쉬 마스크 팩을 발라드릴 건데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풍부한 영양분을 좀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차가운 얼음에 담겨져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가 두 가지 제품 추천해 드릴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브러쉬 스트록스라는 제품 추천해 드릴까요? 네. 이 브러쉬 스트록스라는 제품은 향기 한번 맡아보시면 안에 장미꽃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를 매끈하고 촉촉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고요. 네. 또한 당근씨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당근씨 오일은 항산화 적용을 해서 좀 피부에 탄력도 도와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페이셜 제품이 나한테 잘 맞는지 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발리데이션 페이셜 트리트먼트로 한번 받아보시고 좋으면 이제 구매하시고 이렇게 잘 맞는지 이런 트리트먼트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오늘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선택된 제품들 마음에 드실까요? 네,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룸 점검하고 오기 전까지 필요하시면 뒤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목걸이나 팔찌, 반지 하고 계시면 가지고 오신 가방에 직접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탈의 안내 설명 먼저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상의랑 상의 속옷 탈의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가슴 타올을 이렇게 펼치셔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네. 그 상태로 여기 있는 두꺼운 이불 안으로 들어가셔서 네. 천장 보고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 계셔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준비 끝마치셨으면 저기 옆에 있는 종을 딸랑딸랑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나가기 전에 오늘 사용하게 될 제품과 배드를 신선한 과일이 담긴 저그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네. 클렌징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다 되시면 옆에 있는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워 계신 베드 온도랑 룸 온도 다 괜찮으세요? 네. 제 손 먼저 씻고 진행하겠습니다. 계시네요. 두번 괜찮으세요? 네. 심호흡 한번 해주세요. 심호흡 한 번 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심호흡 해주세요. 맑은 안색과 촉촉한 피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트리트먼트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합니다.
심호흡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심호흡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심호흡 해주세요. 오늘 발리데이션 페이셜 트리트먼트 모두 끝났고요. 옷 다 갈아입고 나오시면 마무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리데이션 페이셜 트리트먼트는 잘 받으셨을까요? 너무 잘 잤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트리트먼트별로 제공되는 애프터티 종류가 다 다른데 발리데이션 페이셜에서는 이 과일 음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트리트먼트에서처럼 신선한 과일이 담긴 음료를 제가 여기다가 부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신선한 오렌지를 직접 스퀴즈해서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진짜 신선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기분을 북돋기 위해 이 마지막으로 네로 향수를 뿌려드리고 있어요. 네. 향은 초반에는 네롤리와 베르가못 향이 좀 기분을 좋게 업시켜드릴 거고요. 마지막쯤에는 패티그레인의 차분한 향기가 좀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드릴 거예요. 네. 팔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뿌려드릴게요.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좋아요. 향기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발리데이션 페이셜 받으시는 고객님들께 드리는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오늘 마사지 때 사용한 고체 세럼 새 제품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오일 상태로 녹여서 사용 안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그냥 스킨케어 단계에서 네. 이 고체 상태로 얼굴에다가 문질러 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고체다 보니까 괄사처럼 사용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괄사를 하시기 전에 이게 오일이다 보니까 잘 안 말라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하시고 나서 씻어낼 필요가 없는 기초 제품이어서 집에 가셔서 한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트리트먼트는 여기까지고요. 휴식 취하시다가 1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